네, 이분은 저 미래셋 자산운용 이필상 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줌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저희가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지 한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2부 브리핑은 제가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미래셋증권 이필상 본부장님께 나와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나온 타이밍이 약간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가 너무 시장을 뒤덮고 있다 보니까 약간 오늘 그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많이 몰려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전기차 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아마 국내 어떤 시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 가지고 조금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인사드리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노이즈 이부장입니다. 많아서 조금 힘든 하루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우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좀 더 펀더멘털한 얘기를 드릴 예정인데 또 워낙 시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정학적으로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이 중국 관점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중국은 특히 원유를 해외에서 의존을 해야 되는 중동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원유 생산지인 러시아조차도 지금 굉장한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분야가 더 중국 정부나 중국 사회 입장에서는 더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맥락에서 조금 같이 중국 전기차 산업의 최근 동향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최근에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또 원유 가격이 예상 밖의 급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각 국가 입장에서는 전기차 쪽으로의 산업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정도의 뷰를 또 전해주셨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중국 전기차 산업 관련 트렌드 준비해 주신 내용은 오늘 한 번에 끝내는 거 아니고 앞으로 준비된 내용들이 몇 번에 나눠서 전달해 주신 내용이 맞을까요, 본부장님? 네네, 맞습니다. 오늘 다 하기는 좀 많고 네. 워낙 다이내믹한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조금 전달해 주시는 걸까요? 자, 제가 지금 자료를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중국 트렌드, 중국 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큰 그림에서 저는 중국에서 전기차 대중화가 본격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중국 기업들 간의 부침이 있죠. 뭐 BYD, 진리, 혹은 샤오펑, 니오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하간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전기차 시대를 열었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많은 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전기차는 이런 거구나.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이 빠르게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지금 아웃스탠딩한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한 지난 13년째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자산운용에서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홍콩 금융 증권사 IB의 관점,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종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저는 이 전기차를 볼 때 대중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Y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5천만 원이 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하이엔드나 혹은 럭셔리 이 차급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차는 2천만 원대 혹은 3천만 원대겠죠. 한국은 좀 높겠지만 글로벌리 보면 한 이 정도 중형급 혹은 중소형급의 차가 정말 그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겠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는 럭셔리급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거는 전기차 시대가 아니죠. 여기 이 럭셔리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성이 중요한 것이죠. 뭐 가속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테슬라는 이런 것들에서 어필을 한 것이고, 물론 매우 중요하고 남들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테슬라가 전기차의 이 전기차 시대의 대중화를 연 거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중소형 차급의 모델을 내놔야 하는 것이고, 물론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야만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왔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열렸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아, 몇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미 중국 내에서 전기차 플러그인까지 포함을 해서 점유율이 15%를 넘어섰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아, 풍문으로 듣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한둘이 전기차를 실제로 구매해서 전기차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점유율이면 바로 대중화로 간다, 그러니까 가속화가 되는 국면 초입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에 팔렸다는 것은 대중화를 대중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래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주로 사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그 번호판을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샀을 때는 그게 구매가 가능한 제도들이 선전이나 광저우나 뭐 상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중소도시 혹은 농촌에서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네, 이 법인이 이전에는 택시나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샀다면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구매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가까운 전기차 구매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 지금, 아, 네. 그 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국에서는 번호판 가격이 되게 비싸죠? 맞습니다. 도시마다 다르긴 한데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롯데리죠. 돌려가지고 운 좋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것이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업화된 도시잖아요. 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옥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매겨서 그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번호판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이상의 번호판 가격을 내야만, 네, 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내연기관차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기차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상해나 상해나 뭐 베이징 같은 데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해부터 저희가 보는 거는 이런 도시에서의 수요가 아니라 중소도시, 2선, 3선 도시, 그러니까 이런 차 번호판과 관련된 제약이 없는 곳에서의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중화의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룬 것은요, 결국은 자동차 모델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중형, 소형 자동차 모델이 매력적인 가격하에 나온 것이죠. 그거를 제가 오늘 몇 개 소개를 드리겠는데, 자, 왼쪽 그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BYD라는 회사, BYD 잘 아시죠? 네. 돌핀 모델입니다. A급 소형 해치백인데, 이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에 나왔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가격대입니다. 이런 가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걸 역시도 2,000만 원 미만의 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건데, 한국 돈으로 600만 원의 차가 나왔어요. 울링이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홍광 미니 EV라는 차입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서 지난해 넘버원 했던,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끼고 가장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전기차 부문에서. 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샤오펑의 P5인데, 이것도 자율주행 레벨 3까지 탑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3천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중형, 소형 차들인 거죠. 이것들이 다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국가에서 보지 않았던 중국의 그러니까 전기차의 대중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중저가형의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보편화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제품들에 대해 궁금한 건 중국 내부 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퀄리티인지 아니면 이게 해외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인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본부장님. 네, 우선은 중국 내에서도 퓨어 전기차 기준으로는 아직 점유율이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중국 시장을 노리겠죠. 왜냐? 아직은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이 모델들이 해외에도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따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경쟁력이 없는지 아니면 중국 내에 수요가 아직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인지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국 내수가 네.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내수 시장만으로 성장은 충분하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크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퓨어 전기차의 점유율이 8%죠. 이 숫자에서 뭐 20%, 30%, 40% 갈 수 있는 데까지 열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은요, 1년에 2,5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BYD 하면 굉장히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해 2021년에 70만 대를 판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기껏 3%인 거죠. 이 회사가 목표를 만약 세운다면 저라면 중국 내수에서 10% 되는 거를 먼저 목표로 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 되는 거, 그리고 난 다음 해외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이게 조금만 잘해도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마진의 이 확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경영진이라면 일단은 중국 시장에 매진한다. 여기서 일단 승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외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BYD 정도가 갖고 있는 모델은 해외 어디에 내놔도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 측면도 그렇고 성능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건 아마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여기 차트. 네네. 중국 시장 말하면 보통 대표한 브랜드가 BYD랑 뭐 지리자동차 정도잖아요. 네, 그 두 브랜드는 혹시나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해 중국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 순위죠. BYD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니차를 만든 우링사가 2위고요. 테슬라가 있고. 그렇게 쭉 내려가서 지리자동차가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숫자이고요. 이게 왜 실망스러운 숫자인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BYD, 지리자동차, 그 다음에 그레드월, 장성기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장성기차는 열심히 하는 편이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편인데 반해서 이 지리자동차는 굉장히 부진하고 또 BYD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런 게 지난 한 1, 2년 사이 그런 스펙트럼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랑 연구해서 이 BYD 모델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네. 뭐 BYD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중국의 이 전기차의 최첨단에서 이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전기차를 공부하시거나 전기차를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BYD의 돌핀이라는 모델은요, 소형 해치백인데, BYD가 3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지난해 처음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 이 플랫폼에서 비슷한 종류, 다른 세그먼트의 차들이 나오겠죠. 그거의 처음 모델을 저희가 맛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돌핀의 모델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여기는 이제 다른 타사의 내연기관 모델과 몇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복스바겐의 폴로라든지 아니면 도요타의 야리스나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보면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네. 네. 이 휠베이스는 BYD 돌핀이 더 넓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넓고요. 파워가 약간 딸리기는 한데 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정도 차급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소형 차예요. 근데 여기서 내연차와 비교해서 전기차의 가격이 거의 대등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이 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5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돼요. 그쵸? 그 조금 전에 가격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 돌핀의 가격이 기존의 내연 기관 모델보다 50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모델이 여기까지 온 거죠. 테슬라는 열애로 하고 우리가 이제 막 그 가격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때 이 2천만 원대, 1천만 원 후반대 가격대에서 이 정도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조금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제 큰 의미는 없는 수준까지 내려와서 지난해 한 평균 200만 원 정도 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도 물론 이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전처럼 뭐 5년 전에 한 1,0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주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규모의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더 정말 그 모델 자체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그 중국 사람들은 가장 선호하는 전기차가 뭡니까? BYD입니까? 그게? 이 자료가 보여주겠죠. 아, BYD가 네. 가장 큰 숫자를 판매 대수를 보여줬고요. 네. 사실은 이게 네. 세그먼트별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중저가에서는 네. 테슬라가 모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할 수 있는 모델들은 중소형 세그먼트에서는 BYD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이상 럭셔리 엔트리 럭셔리 이상에서는 당연히 테슬라가 인기가 높습니다. 아, 그 여기와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그 혹시 그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은 데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 그 5천만 원 이하에서는 BYD가 가장 인기가 많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BYD는 네. 물론 이제 모델 한이라는 것은 4천만 원 이상의 B 세그먼트의 차량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소나타나 도요타의 캠리랑 비교하는 동급인데 이 BYD 대부분의 차량들은 3천만 원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BYD의 독점적인 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뭐 아시다시피 뭐 5천만 원 이상대이고 여기서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은 있죠. 바로 샤오펑, 리오토, 니오. 여기 보이시죠? 중간 정도 있는 샤오펑, 니오, 리오토. 이 세 개 회사가 중국의 EV를 전용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입니다. 영 컴퍼니들이고요. 이 회사의 모델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모델, 이거 있잖아요. 샤오펑의 P5 작년에 출시된 모델인데 이게 바로 테슬라 모델3와 경쟁을 할 만한 것이죠.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선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중저가 세그먼트에서는 BYD가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BYD만 가지고 있는 엣지나 BYD가 잘하고 있는 영역들은 혹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아마 지리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BYD는 뭐 저는 뭐 15년, 13년 이상 BYD를 추적을 해봤죠. 정말 허접한 차를 만들던 회사였고 사실은 이전에 내연기관 차도 만들었어요. 정말 후진, 그러니까 안 좋은 차들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 BYD의 품질이 올라온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돌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BYD가 잘하고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배터리일 겁니다. 잘 아시는 이 인산철 배터리,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폼팩터를 바꿔서 모듈을 생략함으로써 한계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오늘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전기차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려고 지난 20년 동안 노력을 한 거죠. 글로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막 전기차 플랫폼을 내놨어요. 현대차도 이제 작년에 eGMP라는 플랫폼을 내놨고, 폭스바겐도 이제 2년 전에 내놨고, 이제 플랫폼 1세대예요. 그런데 BYD는 지금 3세대까지 왔어요. 물론 1세대는 조금 내연기관 기반이라서 순수한 의미의 전기차 플랫폼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걸 제끼더라도 지금 BYD는 2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배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터리 외에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개선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모터이고요. 모터 시스템을 어떻게 간략하게 좀 경량화하는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BYD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모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핵심이 인버터이고, 인버터의 핵심이 IGBT거든요. 전력반도체인데, 이게 잘 돼야지 전기차가 가속력이나 출력이 나와요. 제대로 나올 수 있고, 배터리도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배터리 에너지량을 전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BYD는 심지어 이 IBT라는 전력반도체를 자체 설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한다는 거를 잘 들어보기 힘들죠. 근데 이 회사는 바로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이 분야에 투자를 했죠. 물론 퀄러티는 아직도 인피니언 이런 거에 아직 못 가는 것 같아요. 좀 갭은 있습니다만, 이게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아, 전기차를 해야겠는데 배터리도 해야겠고, 그 다음에 모터가 중요하니까 내가 모터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버터까지 만들겠다. 그거를 해온 게 바로 BYD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결실을 본 게 바로 지난해부터 출시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3.0에서 나오고 있는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기업도 할 수 있다. 다른 기업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이제 막 그 플랫폼 1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더 열심히 해서 2세대, 3세대로 가면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BYD가 지난 6년 동안 그 해에 주요하게 팔았던 상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격까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위에는 이제 순수 전기차고, 밑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지난 한 3년 사이에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까지, 한 1,500만 원 정도의 원가 절감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 세그먼트에 동일한 길이, 그러니까 배터리 레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난 3년 사이에 한 1,000만 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배터리와 플랫폼 선진화를 통해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BYD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조만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전기차의 대중화가 더 빨리 오겠죠. 네. 다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BYD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이 전기차를 이루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제로 양산까지 하면서 거기서 생긴 노하우, 실수, 시행착오를 계속 밟으면서 개선을 꾸준히 해왔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BYD 모델이 중저가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서 이어서 내용 조금 더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네네.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 지리자동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리자동차가 또 교훈이 있어요. 지리자동차로부터 얻는. 지리자동차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퀄러티 측면에서는 제일 앞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리자동차가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전기차 할 거다, 우리가 전기차의 선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밀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이제 중국으로는 이게 다른 나라, 미국에서는 카페라고 부르는 거죠. CFC, 그러니까 기업 평균 연비.
연비가 너무 높으면 그에 따라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보면 BYD나 테슬라는 당연히 전기차만 파니까 크레딧을 많이 확보를 한 거고요. 반대로 질이나 뭐 다른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네거티브 크레딧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너무나 황당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열심히 우린 전기차 하겠다라고 전기차 혁명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바닥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지리 자동차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볼보 인수의 역설이지 않을까 싶어요. 볼보 인수의 역설이요? 2010년에 이 볼보를 지리자동차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볼보로부터 최첨단, 그다음 최고 수준의 퀄리티 관리 능력을 전수를 받았죠. 이 덕분에 지리자동차의 퀄리티가 한 단계, 두 단계 뛰어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좋죠. 너무나 좋죠. 야, 이거 드디어 중국 기업이 뭐 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올리고 결국은 나중에 수출하고 이럴 거란 기대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볼보에 이런 최고 품질을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유럽 자동차의 레거시도 같이 인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리 자동차는 이 내연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막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읽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진짜 최고의 능력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버리고 또 다른 전기차라는 영역으로 뛰어드는 게 조직 관리상, 조직 생태상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걸로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교훈을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지리가 왜 어떤 식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를 잘 못했냐면, 이게 전기차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이랑 그 안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내연기관 플랫폼 위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부품을 공유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원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기차 브랜드라고 해서 지오메트리라는 서브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앵그란드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것과 외양이나 내양이,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판매를 할 때도 이게 전기차를 따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매사원에게 너는 전기차도 팔고 내연기관도 차고 그냥 고객들이 선택하게 해.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푸시 안 하면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가격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거 외양도 비슷하고 뭐 그럼 내가 이걸 왜 사 하면서 전기차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을 중심에 했던 완성차들은 이 지리를 보고서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판매 채널을 따로 해야 되고요. 브랜딩도 따로 해야 되고 더 섬세한 마케팅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리 자동차로부터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리 자동차가 포텐셜이 없는 거 아니에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또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SEA에서 생산하는 지커라는 브랜드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좀 부진을 계속 거듭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 이렇게 좀 정리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일단 오늘은 그러면 저희가 비아디아 지리 살펴본 게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브랜드들도 이어서 내용 정리해 주시는 걸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샤오펑 중국의 중요한 전기차 스타트업 이 세 개가 있죠.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어떻게 해서 샤오펑이 엑스펑이 리오를 능가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그 외에 중국의 전기차 개화를 초기 시장에서부터 우리가 얻는 팁들 이런 것들을 몇 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 그럼 저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0분에 걸쳐서 중국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조금 공부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일단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중국 전기차를 대표한 두 가지 브랜드 BYD와 지리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일단 BYD에서는 전기차의 가격이 기존 우리 내연기관차와 거의 가격 경쟁을 가질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고 그 근간에 BYD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됐다는 부분,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게 오히려 전기차로의 전을 조금 더디게 만들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다른 기준의 내연기관 중심 브랜드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도 포인트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아마도 많이들 기다리셨을 3부 장현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와서 장호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